이런 분들이 내가 좀 생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내지는 내가 혹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게잘 건드려져요. 머리로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건 알지만 너무 중요한 시기에 오랜 동안 그 부분이 끊임없이 구멍이 나고 건드려졌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명시 같은 경우는 돈이 굉장히 명시한데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돈이 어떨 땐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좀잘안 벌려졌을 때도 그 부분에 타격이 올 수가 있어요. 좀 그런 면이 있으세요? 네네네. 들어봅시다. 일하다가 돈이 못벌 때도 있고 벌 때도 있는데 못 벌면 이제 내가 필요 없는 존재인가?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나? 오늘 그냥 내려놓을까? 뭐 이렇게 몇번 시도도 했었고요, 제가. 어머. 내가 굳이 필요한 존재인가? 아하.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태어나는 사람인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냥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재미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니까 사는 것 같아요. 살고, 그래서 서른을 얘기하는 게, 아들이 서른 되면 딸을 어느 정도 케어할 수 있으니까, 내가 없어도.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있고, 아, 많이 힘들다. 좀 내려놓고 싶다. 너무 어릴 때부터 이제 일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쉬고 싶다.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 어린 나이에 결혼하셔가지고 이제 큰아들 낳으셨을 때 네네네네. 그때도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네, 않으셨죠? 안 났죠. 안 했죠. 그때 큰아들을 생각했던 그 마음을 한번 지금 기억해 보세요. 그때 그 마음이 분명히 사랑이죠. 그 아이를 향한 그 마음. 사랑했죠, 많이.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그냥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응? 늘 미안한 게큰것 같아요, 아들한테는. 미안함도 사랑인 거예요. 늘 못해줬고. 근데 지금 성인이 돼서 이제 아들한테 내가 한번 무릎 꿇고 빈 적이 있어요. 아휴. 미안해, 아들. 그러셨구나. 엄마가 미안해. 이런 엄마 밑에 태어나서 미안하다. 무릎 꿇고 빈적 있는데 아들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엄마. 잘난 부모가 있고 못난 부모가 있냐고, 그한테 그런 아들이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부모의 자격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엄마가 나의 엄마이기 때문에 그냥 엄마로서 사랑하는 거지. 네. 그러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배석임입니다. 나는 계속 나가 돈 벌고 한다고. 아이들이 정이 없죠. 정이 많이 없어. 정. 엄마가 어릴 때부터 키워야 엄마 정이 있잖아. 응? 그리 자각을 한다. 엄마 친구 집에 가면은 가족 사진 이 걸어놨는 게 최고 부럽단다, 우리 딸이. 그거 하면 내 가슴이 막 찢어진다니까. 그렇지. 그러면 내 속으로 집어가지고 이불 덮고 내 혼자 막 운다니까.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어떻게 어쩔 수 없었잖아. 네 돈을 벌여야 아들하고 살 거잖아. 그래, 아들 키울 데가 없었네. 시골에 할머니한테 맡겨놨어. 그때부터 이제 고생이지. 안 해봤는 게 없다. 그때는 백돌 공장이라고 있어서, 그래, 이 사람을 꼬셔가지고 그 백돌 공장에 들어갔다. 마치만은 사람이 없어. 어디 갔는 보면 하면 휙 하고 앉았다. 우리 딸내미 저것도, 어? 그 창고 같은 백돌방에 거기서 내 혼자 났다. 말이 우여 거다. 몰라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러셨구나. 애기 놓고 후배가, 애기 놓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후배가 얼마나 아픈지 곧 죽은 거 같대. 그래 아저씨 오라고 해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좀 사오라고 보내서. 그래 약을 사와야 될거 아이가.
또 하고 있더라. 아, 그 돈으로. 그래서 우라지씨하고 이혼을 했어. 항상 후회한다니까. 그 잠을 못 잔다. 내가 안 죽고 지금 신경 씨가. 내가 신기가 오더라고. 내가 신기가 오더라고. 양쪽 다 무거워. 동장님들이 앉았는가 봐. 하고 머리가 띵. 이게 낮에부터 막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좀 지키면 되는데 이게 보면 다 12시, 1시, 2시 되면 온다, 거기 온다니까. 속이 탁탁하고 막 고추불 같아. 누가 막 나를 목안 조르고, 어? 뭐고, 차도 못 찬다. 아니, 나 병기 한 번 안 타봤다니까. 무섭고, 막 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고추불 같아. 병원도 가면은 변명이 안 나온다. 아유, 우리 명은 씨 어머니 쭉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우리 명은 씨의 또 마음이, 또 그 아픔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네. 솔직히, 이제 엄마, 이런 엄마한테 고마운 게 뭐냐면, 자식이 없었으면 받아도 됐어요. 아, 신병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 그러면 받아도 그 무속인 분은 신병이래요? 네네. 그냥 받아도 됐는데, 자식 때문에, 저만 아닌 손자, 손녀한테, 할머니 뭐 아시는데 그러면 무당이다 뭐 이렇게 많이 하는 자체가 싫은 거죠. 이때까지 어렵게 엄마 정도 못 키우고 했는데 엄마한테도 또 무당이란 딸이란 단어를 듣게 안 하고 싶었던 거죠. 야, 근데 이게 지금 상담소 최초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어머님 신기 이런 거는 오박사님 사실 네. 좀 분야하고 좀 많이 다르지 않나요? 아니요, 무병을 정신건강의학에서 다루죠. 무병을 이제 같이 의논을 하고 무병의 진단도 하는데요. 동자가 앉아 있다는? 일단은 화병일 가능성도 많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의 인생 자체가 너무 마음고생이 많으셨고. 네네. 화병이 한국에만 독특하게 있는 한국형 우울증의 한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가 매달려 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확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요. 근데 특히 이제 신체 증상으로 표현이 될 때 이제 공황 발작 같은 형태들도 많은데요. 공황 발작은 쉴 때 와요. 12시, 1시, 2시 되면 이 속이 탁탁하고 막 고추불 같아. 누가 막 나를 목 안 조르고, 어? 뭐 10시, 11시까지 일을 하시고 집에 와서 쉬면 확 공황발작이 오거든요. 막 심장이 두근거린다든가 확 목이 졸리는 것 같고 숨이 막히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뭐 화병이나 이런 걸로도 증상을 해석해봐도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다 성인이 돼서 어머니란 한 여인의 인생을 봤을 땐 또 가엽고 네,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그 허구의 독립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립적인 것 같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 어릴 때 받고 싶었던 애정을 여전히 갈구하면서 옆을 못 떠나고 있는 그런 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명은 씨한테 앞으로의 삶에서 네. 꼭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거는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이러한 혼란의 애착을 물려주는 부모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거. 네, 그리고 대물림을 이제 끊어내는 거. 네. 어쩌면 돈을 벌어주면 빈곤의 대물림은 끊어낼 수 있지만 마음의 아픔의 대물림은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하시는 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그러면 우리 명우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는요 그냥 주 1회 우리 명은 씨는 이렇게 숫자로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 1회 네. 3대 데이트 실천. 아. 네, 3대. 어머니와, 네. 네. 영은 씨와, 네. 또 뭐 따님이든 아드님이든 이렇게 해서 3대 그냥 가족이 나눌 수 있는 일상의 소소한 대화들, 오늘 즐거웠던 일들, 뭐 나누면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그래서 데이트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데이트할 때는
정말 웬만한 건 다 들어주고 웬만한 건 맞춰주거든요.